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 아, 우리 애기 음정을 너무 안 맞춘다. 나나랜드 특별 한정판 오디오북 곰돌이푸 다시 만나 행복해 해설.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정작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는 크리스토퍼 로빈 역의 이문희, 어록제조기 곰돌이푸 로빈의 딸 메들린 역의 박지훈, 압덕사장 찰스 역엔 김영철이에요.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 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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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farewell beyond your merry. 깊고 깊은 헌드레드 에이커숲에서 어린 크리스토퍼 로빈이 친구들과 놀며 하루를 보냅니다. 함께 모험을 하면서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해주죠. 행복을 먹어 치우는 괴물 코끼리 해팔럼으로부터 친구를 지켜주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그날이 왔습니다. 헤어질 때가 된 거죠. It's always me and you and together we will stay. 네가 벌써 가서 정말 아쉬워 크리스토퍼 로빈. 나도 그래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피글렛이랑 너를 보러 가는 거. 그럼 네가 뭘 좀 먹을래? 하면 내가 뭔가 좀 먹는 거 좋은데 대답하는 거. 날씨는 꿀벌의 노래처럼 붕붕대고. 나도 그거 좋아.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맞아.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대단한 뭔가를 하게 될 때가 있지. 그런데 기숙학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젠 못해. 그래도 넌 가끔씩 여기에 와줄래? 네가 날 잊으면 어떡해? 내가 널 잊는 일은 절대 없어. 100살이 돼도 약속해 푸. 크리스토퍼 로빈의 어린 시절이 끝나고 슬픈 소식이 전해졌죠. 아버지를 잃고 이제 한 집의 가장이 된 겁니다. 다정한 에블린을 만나 결혼도 했고 전쟁에서 돌아왔을 땐 사랑스러운 딸 메들린이 태어난 뒤였는데 그때 로빈은 가방 회사에 다니는 아주 바쁜 직장인이 됐죠. 비영철감. 그거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로빈. 3%까지는 줄였습니다. 자일스 사장님. 겨우 3%? 20%까지 줄여. 아버지 계열사 중에 우리 상황이 제일 나빠. 누구 회사가? 바로 내 회사가! 20%요? 어허! 그치만 사장님, 여기서 어떻게 더 말도 안 됩니다. 자, 직원 명단이야. 자네가 해결을 못하면 퇴출 명단이 되겠지? 명심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빠 왔다. 메들린 자니? 아니요, 아빠. 근데 이 상자를 좀 보세요. 다락에서 찾았는데 아빠가 나만 할 때 쓰던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여기 도토리도 있어요. 메들린,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단다. 이번 주말에 아빠가 시골집에 또 같이 못 가요? 그럼 우린 언제 봐요? 여름이 다 끝나가요. 아빠도 이러기 싫지만 메들린,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알아요. 그래도 이 상자는 아빠가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아빠 어릴 때 물건이잖아요. 오늘은 안개가 심하네. 안개가 낀 날은 길을 잃기 쉬워. 집에 돌아가는 길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친구들이 왜 아무도 안 보이지? 다들 어딜 간 거야? 가자푸, 아무데나. 어? 이건 크리스토퍼 목소리인데? 로빈, 너 거기 있니? 드디어 집에 돌아온 거야? 그럼 그 나무 문을 열고 숲으로 들어와. 로빈, 네가 못 오면 내가 갈게. 로빈이 친구들을 찾게 도와줄 거야. 설마 푸? 곰돌이 푸? 크리스토퍼 로빈! 여긴 어떻게 왔어, 푸? 네가 우리한테 오던 문으로 나와보니까 여기였어. 필요한 곳으로 통하는 문인가 봐. 그런데 날 어떻게 알아본 거야?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 낡아 보이긴 해. 주름살도 있고. 하지만 눈은 그대로야. 뭔가를 찾는 그 눈빛 하나도 안 변했어. 너만 온 거야? 친구들은? 숲속 친구들이 사라졌어. 그래서 온 거야. 넌 알 것 같아서. 크리스토퍼 로빈은 우리의 영웅이잖아.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30년 동안 거의 잊고 지냈는데. 우린 널 매일 생각했는데. 미안해, 푸. 내가 너무 바빠서 친구 찾는 걸 도와줄 시간이 없어. 대신 에이코숲에 데려다 줄게. 기차역으로 가자. 크리스토퍼 로빈, look at me. Tell me what you see. Do you remember how we used to be? You were a special friend of mine. We were forever wasting time, keeping busy all day through, just doing nothing with nothing to do, gathering acorns off the ground. 여전하구나, 헌드레드 에이커스푼. 내가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다들 어디 간 거지? 너도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크리스토퍼. 푸, 계획을 세우자. 그런 다음에 찾는 게 순서야. 그냥 꿀벌을 따라가 보자. 안 돼, 푸.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 이렇게 안개가 심할 땐 특히 더. 난 길을 갈 땐 항상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던데. 그게 내가 길 찾는 방법이야. 어서 가자, 푸. 안개가 더 심해지겠어. 크리스토퍼, 넌 무슨 일을 해? 가방 회사 생산능률팀 팀장이야? 거긴 네 친구들이 많겠다. 날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난 친구라고 생각 안 해. 떠나보낼 때 더 힘들거든. 나도 떠나보는 거야? 그랬던 것 같아. Special friend of mine. We were forever wasting time, keeping busy all day through, just doing nothing with nothing to do, gathering acorns off. 오, 안 돼! 바람에 내 서류가. 푸! 이 가방은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이 서류 한 장이라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이스 사장이 날 잡아먹으려 들 거라고. 그 사람이 우줄이야? 족제비 닮은 괴물 우줄한테 잡아먹힌다는 거야? 그래, 커다란 우줄이 날 꿀꺽해. 세상은 그런데야. 풍선과 꿀만으로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고. 그래도 넌 여전히 크리스토퍼 로빈이야. 아니, 난 네가 알던 그때 그 꼬마가 아니야. 미안해. 너한테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이 작은 곰이라서 그래. 아니야, 푸. 넌 마음이 아주 아주 커. 크리스토퍼, 나는 여기 있는 동안 많이 많이 행복했어. 널 기다렸거든. 크리스토퍼 로빈이 놀러오는 날은 나한텐 언제나 좋은 날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널 찾았잖아. 안 그래? 고마워, 푸. 나도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찾았습니다. 해결책은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대단한 뭔가를 하게 될 때가 있지. 바로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로빈! 대체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서 무슨 엉뚱한 소리야!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대단한 걸 하게 되죠. 휴가비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곳으로 휴가를 떠날 겁니다. 살면서 중요한 게 뭔지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을요. 크리스토퍼 로빈,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은 오늘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야. 나도 그래프. 오늘이 제일 좋아. 항상 제가 감사하고 진짜 배울 게 정말 너무너무 많은 뭐 선배이자 동료이자 때론 친구 같기도 한 그런 형님이신데 얼마 전에 라디오 진행하실 때 제가 갔다 왔었어요. 생방송 이제 견학차 갔다 와서 응원의 힘을 보태고 했는데 아무튼 잘해주시고 청취자들 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본인, 또 쑥쑥 주시고 본인 얘기도 좀 철파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철파임은 뭐 이제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너무 잘해주시다 가셔가지고 제가 또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니까 좀 어깨가 못겠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 네.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문희 씨 색깔대로 그대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